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입니다.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입니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